오늘은 갤럭시 S20 분해하러 가야지. 잠깐! 아니 이거 언제 분해하죠? 그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 요거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삼성 갤럭시 S20 플러스 S20 울트라의 언박싱과 동시에 해체쇼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치 참치처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씩 부품을 분리해보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사전예약 기간일텐데 저도 사전예약을 진행했고 조금 빨리 받을 수 있게 부탁해서 배송을 조금 빠르게 받았습니다. 오늘은 언박싱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박스는 조금 빨리 뜯을게요. 그리고 제가 구입한 건 울트라는 코스믹 그레이, 플러스는 클라우드 화이트 색상으로 선택했어요. 근데 구입하고 보니까 블루가 조금 후회되기는 해요. 박스는 확실히 전작에 비해서 좀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위쪽에는 S20를 알리듯이 이렇게 투톤으로 자세히 보면 화면 부분만 좀 더 밝게 나와 있고 화면을 지나는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뒤로 돌려서 이번 제품부터 달라진 것은 여기에 봉인 라벨이 있는데 여기에 검수자명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아, 그 매번 에디션을 뽑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오, 동시에 열어보면 보이다시피 색상에 따라서 안쪽의 패키지도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삼성이나 LG나 모두 기본 구성품에 투명 젤리 케이스도 함께 들어있어요. 요거는 TPU 소재로 되어 있고 뒤에는 유박 방지를 위한 도트 패턴도 있어요. 사실 별거 아닌데 이거를 넣어주면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S20 플러스 역시 흔히 말하는 젤리 케이스가 들어있죠. 핸드폰이 두 제품의 크기 차이, 솔직히 저는 S20 플러스의 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와, 이거 그러고 보니까 색상도 그레이와 화이트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 블루도 내부 포장은 블루일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똑같은 25W 고속 충전기, 케이블이랑 기본 이어폰이 들어있죠. 일단 불량을 검사해야 되니까 그냥 핸드폰이 켜지는지 정도만 확인을 해볼게요. 설정할 수 있도록 일단 설정을 하기 전에 한번 갔다 오자. 또 그러면 이제 해체쇼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해체를 하기 전에 절대 이것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이러한 해체쇼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완성된 모습도 중요하지만 분해를 해보면 전작과 비교했을 때 내부의 하드웨어도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 수 있고 사실 이 스마트폰 하나를 만드는데도 각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분들 현직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덕분에 배워가는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먼저 유심 슬롯을 이렇게 빼주고 S20 플러스도 제거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뒤에 있는 백커버를 분리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방수 방진 때문에 진짜 강력한 접착 테이프로 붙여져 있어요. 해체쇼를 하면서 처음으로 백글라스가 깨졌어요. 확실히 지금 분해를 하면서 느낀 것은 기존 갤럭시 S10이나 노트10에 비해서 방수 실링이 더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의 백글라스는 깨지지 않고 비교적 쉽게 분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울트라 모델의 카메라 부분 요 인덕션이 더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할 때도 좀 힘들더라고요. 분해했을 때의 특징이 카메라 쪽에 마이크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노트10 때는 카메라 쪽에 마이크 모듈이 붙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노트10은 백커버에 마이크 가이드가 있고 실제 카메라용 마이크는 메인보드에 붙어 있었습니다. 분해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여기 끝쪽을 보면 약간 색이 나간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시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 그냥 딱 끝쪽을 봤을 때 유리 전체가 화이트가 아닌 투명 유리 기반의 뒤에 색을 입히는 필름지를 붙여서 화이트, 그레이, 블루 이러한 컬러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요. 아, 여기 있는 색깔 스티커를 붙인 거구나. 내부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카메라 부분 그리고 중앙에 있는 메인보드의 위치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먼저 위쪽에 무선 충전 그리고 NFC 모듈을 분리해줘야 됩니다. 케이블을 먼저 제거하고 코일이 휘지 않도록 조심히 이렇게, 요거는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 S20 플러스는 위쪽에 나사를 풀어줘야 우선 충전 패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위쪽 모듈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데 우선 충전 패드도 이렇게 제거하면 요거를 이제 자, 분리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단 모듈을 분리해보면 밑쪽에 있는 기판이 나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를 보면 어? 왜 공간이 남지? 하실 수도 있는데 큰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 스티커가 있는데 요거는 침수 방지용이 아니라 스피커 안에 폼 소재의 알갱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노트10까지는 얘가 투명한 소재로 안쪽이 보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흰색 알갱이는 공기를 분산시키고 밀도를 낮게 해서 실제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용도예요. S20 부터 이거를 빨간색으로 바꿨네. 울트라도 위쪽 부분의 모듈을 제거해주고 밑에 있는 모듈도 함께 제거를 해줬습니다. 스피커의 크기는 플러스 울트라인데 확실히 울트라 쪽의 스피커가 더 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단 부분의 모듈도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스피커와 다르게 진동 모듈의 크기도 동일하게 되어 있고 울트라는 45W, 플러스는 25W 충전을 지원하는데 하단 충전 단자 쪽 모듈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위쪽에 있는 리본 케이블의 모습은 메인보드가 다르기 때문에 개수는 동일하지만 좀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역시 섭섭하지 않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블 분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탁. 여기에 보이는 케이블은 따로 분리가 되지 않거든요. 디스플레이 쪽 모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톡톡 이렇게. 플러스는 하단 모듈을 분리할 때 나사의 끝쪽을 보면 들어가면서 더 잘 물리도록 하는 록타이트가 발려져 있지만 울트라 쪽의 하단 단자는 조금 다른 색상의 록타이트가 발려져 있습니다. 하단 모듈은 거의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곳곳을 보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 충전 단자의 모델 넘버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단을 돌려보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울트라 쪽에는 울트라는 빨간색, 플러스는 회색으로 단자 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배터리가 있는데 서로 용량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500mAh치고는 크게 사이즈의 차이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울트라는 1월에 제조되었지만 와, 크리스마스 때 만들어졌어요. 분해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쇼트 방지를 위해 배터리 케이블을 가장 먼저 분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양쪽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해줬고 이제는 위쪽의 메인보드와 카메라를 분리할 일만 남았어요. 먼저 위쪽의 전면 카메라를 위한 케이블을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세히 봤을 때 이게 쉽게 전면 카메라가 떨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면 카메라 쪽을 자세히 보면 테두리의 실리콘처럼 S20 플러스도 동일하지만 약간 실리콘처럼 빡빡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추측하기로는 S20의 펀치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졌다 보니까 이거를 빼고 다시 끼울 때 이 위치, 비교적 중앙의 위치를 잡기 어려워서 전면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나사 두 개를 분리하고 보드를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사이드 버튼이 있는 위치이고 위쪽이 전면 카메라, 밑에 있는 건 아마 위쪽의 스피커를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로 보여요. 이거는 쉽게 제거는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방열판, 히트파이프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갤럭시 S10까지는 히트파이프 방식을 사용했고 갤럭시 S10 플러스인가? 5G부터는 베이퍼 챔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트파이프에서 베이퍼 챔버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수냉쿨러처럼 안에 냉매가 있고 이게 기화와 액화를 반복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크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졌나? 나머지는 특별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울트라의 메인보드는 여기에 야, 확실히 S20 플러스보다 야, 기판이 되게 크고 손에서 느껴지는 무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울트라도 비슷하죠. 위쪽에 전면 카메라 그리고 스피커 관련된 모듈이 있고 나머지의 구성도 비슷하지만 베이퍼 챔버 방식의 히트파이프, 요게 이 부분이 S20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도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요런 것을 보면 어쩌면 하나는 베이퍼 챔버 방식, 하나는 그냥 히트파이프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이것을 뜯어내서 분해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메인보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울트라고 오른쪽이 플러스인데 같이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울트라 쪽이 더 어밀조밀하게 더 복잡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 10 때와 비슷하게 얘를 옆으로 돌려보면 메인보드가 적층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알 수 있죠. 요즘은 스마트폰이 동일한 사이즈의 배터리 용량을 최대한 늘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메인보드의 크기를 줄이면서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적층형 메인보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공간에 기술을 모두 때려 박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폴드 때는 메인보드에 빛을 비춰보면 약간 기름을 뿌린 듯한 무지갯빛이 돌았는데 따로 무지갯빛이 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 보면 왼쪽 상단에는 유심 그리고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고 밑에 이제 프로세서와 램과 저장 공간이 들어있는 이 커버를 벗기면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이쪽에 조도와 근접 센서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나머지 카메라 모듈은 여기 있는 것을 그냥 톡 제거하고 여기도 이렇게 제거하면 카메라 모듈을 쉽게 분리할 수 있어요. 이것을 분리하고 났을 때의 모습도 보면 메인보드의 사이즈는 진짜 작아요. 진짜 요즘은 적층형 구조로 가면서 더 두꺼워졌지만 크기는 줄어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분리하고 나서 보이는 여기의 접점은 백커버에 있는 마이크와 연결되는 접점이고 위쪽에 LED 플래시 그리고 밑 밑에 여기에 한 모듈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S20 플러스도 보면 LED 플래시 밑에 작은 요 모듈이 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빛을 받는 조도 센서의 역할 아니면 AF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LED 플래시와 TOF 카메라 사이에 구멍이 하나 더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혹시라도 이 모듈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S20는 카메라 모듈이 확실히 울트라와는 다르게 모듈을 분리만 해주면 얘는 따로 초광각, 광각 그리고 삼성에서 말하는 1.08배이지만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TOF 카메라예요. 이전에 제품들을 분해했을 때는 광각 카메라에 가변으로 조리개값을 물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었는데 S20부터는 가변 조리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초광각 카메라는 그냥 렌즈를 건드려도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광각, 망원 카메라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리뷰에서 말하는 OIS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입니다. 이거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보정하는 거는 EIS예요. 지금 카메라 모듈을 보면 기존의 삼성 제품들과 다르게 이미지 센서 때문에 카메라 모듈도 더 커졌어요. 그럼 울트라는 어떠냐? 기본적으로 초광각 카메라는 S20와 들어간 것과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크게 변한 것이 여기 중앙에 있는 광각 카메라 1억 800만 화소 광각 카메라가 탑재된 것이죠. 이것도 S20 모듈과 비교한다면 사이즈가 물리적으로 더 큰 모습을 볼 수 있죠. 다른 스마트폰들의 카메라를 분해해보면 센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모듈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광학식으로 손떨림 보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건 TOF 카메라고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 이게 디지털을 합쳐서 최대 100배 줌까지 할 수 있는 망원 카메라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사전 예약 기간이긴 하지만 요 울트라의 광각 카메라 AF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것을 아마 1월인 설날부터 썼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로 울트라와 플러스와 비교했을 때 특히 저조도에서는 AF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요거는 빠르게 펌웨어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리뷰를 하면서 삼성 담당자분께 전달을 꼭 해달라고 만약에 AF가 수정이 되지 않고 출시를 한다면 꽤 큰 문제라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다시 울트라의 카메라를 이야기해보면 밑에 있는 망원 카메라는 진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니라 굉장히 특이하게 가로로 굉장히 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망원 카메라가 왜 이렇게 크냐? 기본적으로 광학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렌즈와 이미지 센서 간의 거리가 길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제가 갖고 있는 90mm 렌즈도 보면 일반적인 렌즈와 다르게 길이가 긴 모습을 볼 수 있죠. 더 좋은 망원 카메라 그러니까 이제 배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길이가 물리적으로 길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길어지면 카툭튀가 더 심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한 것이죠. 삼성은 렌즈를 가로로 배치를 하고 그 끝에 프리즘을 넣어서 빛이 가로로 꺾여 이미지 센서로 들어오도록 삼성은 이것을 폴디드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을 보면 여전히 모듈이 두껍긴 하지만 기존 두배 망원
망원 카메라에서 이제는 뭐 4배, 5배의 망원 카메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삼성은 업스케일링을 통해서 이제 최대 디지털 100배까지 구현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초광각과 광각 카메라는 바닥에 이미지 센서가 있고 위에 렌즈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여기 있는 망원 카메라는 여기 프리즘이 있고 겹겹이 렌즈가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고 끝쪽에 이미지 센서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에 들어간 6400만 화소 카메라는 2019년 5월 9일에 공개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울트라에 들어간 1억 800만 화소는 2019년 8월 12일에 공개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라는 모델로 추정을 했어요. 근데 이 스펙을 보니까 영상의 최대 스펙이 6K로까지 밖에 촬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2020년 2월 12일에 공개한 것이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으로 노나셀 기술을 적용하고 최대 8K까지 찍을 수 있는 울트라에 들어간 것이 HM1 모듈로 추정됩니다. 요 이미지 센서의 스펙으로는 최대 3배까지 확대를 하더라도 화질 저하가 없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울트라의 망원 카메라는 4배부터 작동이 되기 때문에 3배와 4배 사이는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울트라와 플러스의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동일하고 지금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특이한 부분이 왼쪽과 오른쪽 상단을 보면 여기 작은 구멍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나사를 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아마 S20가 개발될 때는 이 공간에 다른 모듈이 실제로 들어갔다가 실제품이 출시할 때는 이 공간에 있는 모듈이 빠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요. 아니면 진짜 5G를 위한 모듈이 들어가는 건가? 아무튼 오늘은 갤럭시 S20 울트라와 플러스의 해체쇼를 진행해봤습니다. 비록 울트라를 분해하면서 백글라스 깨졌긴 하지만 저도 내부를 살펴보는 재미 때문에 충분한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한정된 공간 안에 최대한 퀄리티를 높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엔지니어분들이 고생하셨을 것을 생각하면 이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꼬맹아, 너도 톰 브라운이 오면 한번 시원하게 가야지?